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냄비랑 프라이팬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.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, 보통 제가 여행을 갈 때 이제 보통 집에서 쓰는 냄비랑 프라이팬을 가지고 다니거든요. 근데 이게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요. 이렇게 딱 넣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앞에가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트렁크 문을 닫으면 여기가 닿을 때가 있고요. 근데 이제 많은 프라이팬하고 냄비를 본 바, 이게 캠핑용 프라이팬하고 냄비도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좀 쓰기가 귀찮더라고요. 제가 좀 많이 먹는 편이라 가지고. 근데 이거는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인데 이거에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배달이 된 박스는 엄청 작고요. 이 박스는 한 신발 박스 한 두 개 정도 사이즈인데 포장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. 보시다시피 보통 집에서 쓰시는 후라이팬이랑 다르게 이거는 손잡이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따로 오거든요. 그러니까 손잡이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뗄 때도 그냥 이렇게 떼고 좀 이게 안 좋은 거는 여기가 좀 플라스틱 재질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이제 그 스테인리스가 있어가지고 열은 좀 보호가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. 지금 이걸 보시면은 저는 좀 자그만한 팬, 좀 큰 후라이팬, 그 다음에 이거는 냄비, 그 다음에 이거는 찜기거든요. 제가 찜기를 가지고 다닐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토리지 할 때 쓰는 뚜껑. 근데 이 뚜껑이 딱 맞지 않아가지고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찜기는 진짜 가지고 다닐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이거는 이게 딱 엄청 딱 맞거든요. 근데 이 찜기는 어디다가 따로 놔둬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자리만 더 찾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안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. 이 박스 안에는 지금 이거 세 개랑 뚜껑, 그다음에 이거 뚜껑, 여기는 이 앞에 이게 뚫려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, 그 다음에 이거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방지하는 두 개까지 딸려 오는데 이거보다 한 세 개가 더 들어간 게 있어요. 좀 더 큰 냄비랑 딴 게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냥 많이 쓸 건 아니라 가지고 그냥 이거 조그만 걸로 샀어요. 이거 다 해가지고 한 80불 냈나 정도 할 거예요. 손잡이도 이렇게 두 개 딸려 오고요. 손잡이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좀만 열리고, 그 다음에 옆에 이거를 같이 누르면은 끝까지 다 열려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얼마나 더 자리가 세이브되는지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이런 종의 냄비랑 프라이팬을 인터넷에서 찾았을 때 이거 말고 또 그 이렇게 코팅이 돼 있는 재질,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그래나이트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무슨 케미컬 안 들어가는 코팅이 돼 있는 재질 같은 것도 인터넷에 많이 팔거든요.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싸요. 그거는 한 60불 정도 하거든요, 세트에. 근데 제가 이거 산 이유가 우선 코팅 재질을 가지고 다니면은 그냥 캠핑 도구로 쓸 때 많이 벗겨져요. 그래가지고 저는 좀 몸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코팅 재질은 많이 안 가지고 다니는데 스테인리스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잘 오일 기름물 같은 거 잘 발라주지 않으면은 많이 붓곤 하는데 그래도 그냥 우선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막 던지고 써도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코팅이 안 된 것만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테플론으로 된 냄비를 가지고 다니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 보통 미국 쌀로 밥을 할 경우에는 이 밥이 찰지지가 않아가지고 설거지하기가 쉬워요. 근데 이제 한국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찰지다 보니까 그 코팅이 안 돼 있는 재질로 이제 밥을 할 경우에 설거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다행히 이게 무슨 물이 흐르는 캠핑장에 가면은 설거지가 하기가 쉽지만 저는 이제 캠핑장을 안 찾아다 다니고 보통 물이 없는 데 많이 가니까 그런데 가면은 물을 엄청 아껴 써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밥만 하는 위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기 전에는 이제 코팅 안 된 거를 찾다 보니까 이 무쇠 후라이팬에
가지고 다니었거든요. 근데 이 무쇠 후라이팬은 보시다시피 엄청 무겁고,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한 다음에 청소 잘 안 하고 기름 안 발라주면은 녹이 쓰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청소해야 되는데, 우선은 사이즈 보니까 잘 산 것 같긴 한데, 우선 한번 계란이라도 만들어 볼까요? 아까 제가 코팅 안 된 거 산 이유 중에 하나가, 이제 이게 제가 캠핑 가서 쓰다가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코팅 안 된 거를 샀다고 말씀드렸는데, 우선은 보통 다 이런 그 제품들이 다 중국 제품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중국 제품에서도 이제 코팅은 돼 있어도 안전하다고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, 아 그래도 좀 중국 거니까, 무슨 이제 이게 미국 회사인데 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중국 거라 가지고 그냥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이거는 코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여기 앞부분이, 이거 딱 잡는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지고 좀 뻑뻑하네. 처음 써봐서 그런가? 근데 이게 핸들이 부착시키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. 계란을 한 손으로 깰 수 있을까요?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. 터졌다. 버터가 좀 타가지고. 근데 코팅 안 돼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이유, 이제 철로 된 걸 써도 스크래치가 나도 상관이 없다는. 오, 하나도 안 붙었네. 오씨.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쓰기가 이게 잘 안 눌러져. 뭐야, 붙은 거 아니야 여기? 녹았나? 앞으로 안 나오네. 잠시만요. 우선은 지금 떨어지질 않아. 한번 오, 너무 많이 탔다 버터가. 괜찮아. 반대쪽은 아예 좀 덜 익어가지고 안 떨어지나? 그래도 잘 떨어지는데? 아, 너무 많이 타가지고. 역시 비디오 찍으면서 요리한다는 게 엄청 힘든 것 같아요. 좀 뭔가 이제 그냥 요리하면서 그냥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, 비디오 찍고 있네? 하다가 이제 조금만 늦으면은 타버리니까. 좀 버터 뭐라고 할까, 탄맛? 맛있네. 근데 이거는 왜 안 떨어지는 걸까요? 아, 지금 여기가 끝까지 안 눌렸어. 그리고 이거 앞에 보니까 꽤 뜨거운데? 그래도 이제 앞에 재질은 좀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 실리콘 같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잡는 부분은. 근데 이것도 지금 이런데 또 쓰다 보면은 느슨해질 것 같긴 한데요. 오케이. 아무튼 한번 요번 9월달에 여행 갈 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걸 쓰다 보니까 여기가 잘 안 열렸잖아요.
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잠그기만 하고, 근데 이거 이렇게 잠그면 이게 조금 흔들리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뭐 뒤집을 때는 끝까지 잠그고 그냥 이게 조금만 잠겼다가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총 쏘는 거 같네.